이거. 어. 가자. 어, 안 춥니? 바람 들어간다. 팔짱 끼고 싶으면 껴도 돼. 야, 에휴. 싫음 말고. 뭐 좋아하니? 아, 네 식성을 몰라서. 식성만 모르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말고는 너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 우선 초밥은 뭐 좋아하는지부터 시작하자. 뭐야, 좋아하는 게? 초밥은 다 좋아해. 뭐든 다. 다? 응. 뭐 그럼 여기 있는 거 한 가지씩 다 시켜보지 뭐. 몇 가지나 되는지 모르지만. 나 배 터져 죽이고 싶어? 정말 배가 터지나 안 터지나 테스트 해보지 뭐. 어? 네 배 아니니까 터져도 상관없다고? 뭐부터 먹을래? 이래도 아니야? 이래도 아니냐고! 아니라고 얘기해봐! 말해봐! 그래도 여자랑 아무 관계 아니란 말이야? 거짓말쟁이, 사기꾼, 나쁜 자식. 네가 나갈래? 내가 끌고 나갈까?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쁜 자식. 누구야? 설마 부인은 아니지? 농담이야. 미안해. 누구야? 스토커는 아닌 것 같고. 사귀는 여자니? 널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던데. 집안끼리 친하게 지내는 동생 같은 아이야. 얼마 전부터 양쪽 집안에서 약혼을 서두르고 있는 중이고. 왜 얘기 안 했어? 그런 여자가 있는 거. 내 감정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싶지 않다. 나한텐 귀여운 동생이었어. 근데 왜 날 오해하는 건데? 우리가 너무 가깝게 지내서? 내 핸드폰에 스키장에서 찍은 네 사진들 때문에. 신경 쓰지 마. 다 설명했고 다 이해했어. 그런데 뒤를 밟은 모양이다. 내가 해명해 줄게. 내가 만날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지 몰라. 여자들은 그런 면으로 좀 예민하거든. 여자는 그렇대. 남자가 좋아하는 취미까지도 질투한다잖아. 충분히 오해할 수 있었을 거야. 내가 만날게. 그래야 의무나 책임 없어. 왜 그래? 오해는 풀려야지. 그 여자를 위해서도, 너를 위해서도 그래. 지금 그 여자 마음이 지옥 같을 거야. 됐어. 내가 만나서 얘기할게. 오해하지 말라고. 오해 아니야. 무슨 말이야? 지금은 오해 아니야. 기준아. 지금은 사실이야.
너한테 이상하게 들릴 거라는 거 알아. 지금 깨달았어. 나 자신에게 사실을 시인하고 싶어. 우린 친구야, 기준아. 바람 들어간다. 들어가. 기준아. 아무 말도 하지 마. 조심해 가. 잘 자. 인영아. 만약에 나하고 다른 감정이면 아까 내가 안 왔던 거 잊어버려라.